내 마음의 보석성.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가을만 되면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준비하던 추억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유난히 푸르렀던 하늘과 뭉게뭉게 피어난 구름이 포퓰러 나무 사이로 다니던 등교길이 지루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동네 친구 언니들과 수다를 떨면서 갔기 때문이겠죠? 추석이 오기 전에 열렸던 가을 운동회는 면소재지에 위치한 모든 학교와 학부모들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커다란 운동장에 모여서 강강수월래, 리듬체조, 왈스를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언니들과 학교에 가는데 이 언니들이 학교를 안 가고 갑자기 뒷산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언니들 뒤를 졸졸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간 그 산 꼭대기에는 헬기장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헬기장에 모여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도시락도 먹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어느새 하교 시간이 돼서 언니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그 길에는 밤나무가 지천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떨어진 알밤을 주워서 책가방에 가득 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 엄마는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온 줄 아시고 제가 가져온 밤을 정성껏 삶아주셨죠. 저는 그 밤을 먹으면서 내일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어떤 변명을 해야 할지를 걱정하다가 잠에 들곤 했죠. 그 다음날 등교길은 정말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 저는 뻔뻔하게 어제는 열이 심해서 학교에 오지 못했다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땡볕 아래에서 열심히 운동회 연습을 하고 돌아온 기억도 나네요. 기다리던 운동회가 열리는 날 운동장에는 구경 오신 어르신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차례차례 펼쳐지는 아이들의 재롱을 보시면서 박수를 열심히 쳐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족들과 준비해온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요.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걸려있는 운동장과 파란 하늘, 아이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시절의 운동회, 박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시작됐던 운동회. 운동장 바닥에는 선생님들께서 그려놓으신 하얀색 라인과 솜사탕 그리고 아이스케끼를 팔던 아저씨들의 함성 소리가 어우러지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온 마을에서 몰려온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했던 그 시끌벅적한 운동회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소박한 마을의 커다란 축제였습니다.